있으라고. 오늘은 여기 수상레저가 있어서 웨이크보드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12시 체크아웃이라서 그거 하고 체크아웃하면 될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웨이크보드 한번 타본 적 있는데 그때 제대로 못 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타볼게요. 빠밤, 수상레저. 제가 소개할게요. 웨이크보드랑 수상스키는 동력 스포츠예요. 제대로 못 끌어주는 스포츠인데 이렇게 무릎은 팔 안에. 아, 무릎은 팔 안에? 네네. 1번, 2번, 3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시작이에요. 여기 못 나오셔서 와 멋있다. 들어가요? 들어갈까? 들어갈까? 저 쭉. 니가 구해주려고? 니가 구해주려고? 니가 구해주려고? 마치 언니가 빠졌다고. 우와 재밌어요.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못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어났어요. 자 이제 갈게요. 준비 고! 두 번째 캠핑장 가는 길에 이렇게 시장이 있어서 장을 보러 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는데요? 시장에서 아침 먹을 것만 가볍게 샀어요. 일단 계란, 고구마, 아빠, 그리고 바나나. 그럼 이제 다음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호반 캠핑장이라는 곳이고요. 조금 더 춘천 쪽으로 들어왔어요.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반호스트는 감성 캠핑이라고 해서 정말 20대들이 좋아할 것 같은 캠핑장이었고요. 호반 캠핑장은 첫 인상이 가족들이 오면 좋아할 것 같은 캠핑장이에요. 저희 첫 번째 게스트 엄마와 콩이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강가 쪽에 있는데. 강가 쪽이요? 딱 한 대만 받으시는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있구나. 감사합니다. 우와, 되게 잘 돼 있네요. 아, 텐트. 아버지가 네. 아, 글램핑. 주차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잘 돼 있다. 자전거 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는 강을 볼 수 있어서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다 보니까. 도착! 두 분이서 오신 거야? 네. 오. 영상 찍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제 캠핑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해야 돼서 지금 오자마자 일하려고 노트북 켰어요. 저 요리해준다고. 아니, 아침에 먹을 거 차려준다고 고구마 해주셔요. 일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됐어요.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자전거 타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두워. 밤에 카페에서 하네. 원래 이거 비용 드는데 저희 사장님이 이게 2인 자전거구나. 우와 신기하다. 엄마랑 타려고 해요. 앞에 귀엽게 이것도 있네. 애기 그건가 보다. 나 이런 자전거 처음 타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언제가 잔만 언제가 아니 지금 왜 안 움직이죠? 거기야 자전거가 안 움직여요. 지금 왜 안 움직여요? 동시에 해야 되나 봐. 하나 둘 셋. 아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가라고요? 콩아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가진다. 된다. 엄마, 엄마. 이거 왜 핸들이 안 돼요? 콩아 너가 핸들 잡는 건가 봐. 됐는데? 이제 된다? 된다. 와 좋다. 이게 보니까 한쪽만 핸들이 되네요. 좋지 나는. 카메라 찍고. 영희야 재밌지? 콩아 콩이 근데 얌전히 있는다. 저희 카페 2층 사장님이 저 반찬 주셨어요. 밤 되니까 반짝반짝해. 오늘은 엄마가 와서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십니다. 오늘 저녁 1차 그거 했다고 힘들다.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돼. 운동이 끝나고 나면 반숙 안 했네. 그냥 계란 다 싸가라 갈 때. 나 이거 안 먹을 것 같아 이 계란. 왜? 나는 반숙 그냥 먹으면 돼? 응. 햇반에서 그 반찬 있는 거에 대해 이렇게 먹어라? 응. 반찬 뭐 주셨다고? 멸치 김치 오이소 왜 주셨어? 처음 본 사람 아니야, 엄마? 여긴 개수대. 화장실은 이렇게 열어보면 엄청 깔끔한 편이에요. 그쵸, 넓고. 그리고 이렇게 슬리퍼로 갈아 신고 와야 됩니다.